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말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XMAX 이제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XMAX 엄청나게 크죠. 예, 사이즈 엄청 큰데요. 자 뒷모습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윌리바가 서비스로 달려 있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요 제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잠깐 볼게요. 자 열면요 자 열면은 자 이렇게 사실 여기 자르려고 그랬어요. 근데 자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상구가 엄청 높아져요. 엄청 높아지면서 이게 커지죠. 그래서 이 끝머리가 쭉 찢어져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 박스에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자르지 않은 겁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는 8800mAh 짜리 업그레이드 해드렸고요. 이렇게 잭을 연결해 가지고 양쪽으로 삐삐를 꽂아서 삐삐 거리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약간 세울까요? 자 세우고 얘는 한 번만 세우면 되는데 두 번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두 번 왔다 갔다 하시면은 이 뿌릴 수 있어요. 이렇게 뿅 뺐다가 아 딱 좋죠. 자 그 다음에 앞에 서버도 있고 서버 세버가 띠용 띠용 그쵸. 충격을 빡 박을 때 서버 세버까지 됩니다. 이렇게 잘 되고요. 자 공회전 해볼게요. 공회전 땡깁니다. 방아쇠 오케이. 자 급수충전기 하셨고요. 자 바디가 뭐 기가 막히죠. 바디가 하하 바디가 뭐 거의 뭐 예 예술 아트죠. 아트 네 아트. 자 자 바디 멋있습니다. 자 XMAX 구매는 어디다? RC라이프다. 서비스로 배터리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푸짐하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얼른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드리는 아이템 중에서 제가 필수잖아요 배터리는. 그래서 제가 또 드려요. 드리기도 하고 해님께서 또 구매하실 때 또 상품을 드릴 때도 있고 이렇게 또 콤보 사면 좀 싸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구매할 때는 RC라이프에서 이렇게 구매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버를 움직여서 다시 준비 마치시고요.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중위 잡은 거예요. 중위 잡을 수로 움치려고 잡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거를 흔들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다시 자 조정이 없습니다. 헤비 헤비 흔들려 그렇죠. 헤비 그렇죠. 흥기하지 않습니까? 헤비 그렇죠. 마치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렇죠. 마치 혼자 스스로 움직이는 거 스스로. 그 다음에 다시 공중에 딱 띄우면은 멈춰주는 자율 시스템. 예 바로 TMS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율 기능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되겠고요. 자, 바디까지 해서 이제 출고시키도록 할게요. 자, 차 이름은 XMAX고요. 자, 대구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하시고, 놓고, 딱 끄집니다. 그 속도가 빨랐어요. 빨라서 좀 느리게 해드릴게요. 늘려서 좀 느리게 할게요. 버튼. 띵. 자 누릅니다. 보세요. 길게 누르면요 불이 깜빡거리죠. 자 한번 시작. 한번 눌리면은 앞에 뒤에 100% 두 번째는 앞으로 100% 후진은 안 돼요. 세 번째 하시고 손을 딱 떼시면 도록 도록. 자 이렇게 하면 속도가 그렇게 많이 빠르지 않아서 트레이닝 모드하기 딱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40분 정도 있어서 50분까지 주행합니다. 느리죠. 근데 왜 이렇게 느리게 연습을 해야 되느냐? 처음에는요, 실차든 뭐든 처음엔 늦게 주행하셔가지고 한 두세 팩 정도만 하시면 그다음부터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전거도 세발 자전거 타야지 무릎 안 다치잖아요. 처음부터 외발 자전거 타보세요. 바로 무릎 다칩니다. 그래서 출고를 되는 이런 XMAX 차가 되겠습니다. XMAX 구매는 어디다? RC라이프다. RC라이프는 배터리를 공짜로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검색에다가 RC라이프 많이 해주세요. 오케이. 짜잔. 자.